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프로콜의 특집 2탄. 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아이언호스 LM308 디스토션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저희가 프로콜의 특집이라고는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LM308 특집이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아요. 두텁고 펀치감 있는 클래식 디스토션 페달 아이언 호스는 렛 계열 디스토션 사운드의 핵심인 네. LM308 OP앰프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개인량 조절에 따라 따뜻하고 두터운 오버드라이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클리핑 다이오드 작동 여부를 선택하는 3단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디스토션 톤 메이킹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버전 2 모델은 기존의 아이언호스의 디스토션보다 쉽고 효과적인 톤 메이킹을 위해 레벨 톤 디스토션 컨트롤 부에 대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잠깐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은총 씨께서 나름 톤을 조금 세팅을 해서 먼저 들려드리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당황스럽게 저희를 만들었던 게 출력이 어마어마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3단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게 하면 이제 클리핑 다이오드를 차단을 하게 되면서 이 정말 폭발적이죠. 폭발할 뻔했어요. 진짜. 이따가 저희가 볼륨을 다 못 높이고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양해를 미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부터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전체적인 페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톤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고음역대가 강조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고음역대가 감소하면서 베이스 음역대가 강조된다 라고 하네요. 디스토션 개인량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 모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회로 내 클리핑 다이오드 역할을 제어함으로써 컴프레션 효과의 변화를 주어 세 가지 다른 디스토션 톤 메이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컴프레션이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컴프레션 효과가 보다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가운데 가면 클리핑 다이오드를 차단을 하며 컴프 없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이렉트한 네. 야생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순간 향수에 좀 젖었고요.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 픽업에 따라서 리어냐 미들이냐 프론트냐에 따라서 정말 색깔이 크게 바뀌네요. 지금 게인은 뭐 그냥 12시인데 네. 그렇죠? 저희가 볼륨을 못 건드리겠어요.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습니다. 볼륨을 못 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제가 근래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가장 볼륨이 큰 페달이다. 그 아까 업그레이드 했다는 게 네. 너무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를 뭐, 볼륨 때문에 욕을 먹었나? 약간 이 뭐랄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네, 약간 좀 넘쳐요. 네, 저희가 같은 세팅에서 개인량을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렛의 질감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페달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좀 세련된 그쵸? 느낌이 확실히 오죠. 그리고 이 렛이 처음 출시된 이후에 전반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사운드가 하락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옛날 것만 찾으시잖아요. 렛 쓰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후져지고 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친구는 약간 뭔가 이 굉장히 현대적이기도 하면서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향수에 적게 만드는 사운드예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이 아이언호스라는 모델명에 잘 어울리게 정말 뭔가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페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살짝 두렵지만 이 토글 스위치를 네. 바꿔볼 텐데요. 네. 일단은 가운데를 피하고 네네. 네. 여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똑같은 세팅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컴프가 많이 오늘 얘가 좀 튜닝이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짱짱은 또 안 되네요. 약간 저는 여기서 듣고 있잖아요. 아까 그 짱짱짱짱짱짱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노래 중에 웨이크 업 사운드랑 굉장히 흡사하다 저는 느꼈어요. 좋죠. 뭔가 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페달이네요. 정제되지 않았고 뭔가 이 거칠고 정말 이제 막 말릴 틈도 없이 뛰어나가는 듯한 사운드.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컨트롤이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톤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볼륨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네.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레벨링이 부담스럽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레벨링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네. 않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볼륨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죠? 네.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이 좀 가능한데 여기서 일단 톤을 한번 그러면 올려볼까요?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 소리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약간 와 이거 몇 년 만에 쳐보는지 모르겠네. 정말 패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 세팅에서 개인 양을 많이 한번 줄여볼게요. 그죠? 이 말다운 톤이 나온다고 네. 했는데 얼마나 나올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이 더 좋은데요. 약간 이 철마였다면 지금까지 철망아지 같은 네. 이 사운드. 근데 오. 지금 문제가 게인이 요 정도죠. 그러면 네. 제가 요 정도 줬을 네. 때 또 그 말다운 톤이 나오는지 네. 아니면 혹은 넘치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약간 뭐랄까 드라이브 계열 멀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바운더리가 굉장히 큰 네. 페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번에는 토글 스위치를 가운데 네. 두고 이 클리핑 다이오드를 차단한 상태의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볼륨을 좀 많이 줄인 상태로 네. 네,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볼륨 보이시죠? 그죠? 볼륨이 저긴데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래도 험버커에 물렸을 때보다는 상식적인 볼륨이네요. 네, 네 그런데 아까 험버커 물렸을 때 난리 났었죠. 한번 험버커를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레드락스랑 지금 잠깐 비교 좀 해볼까요? 네. 이것도 한번 그 정도로 개인 세팅 한번 맞춰볼까요?
중음역 때는 레드락스가 훨씬 두터운데요. 미는 힘만큼은 아이언호스도 절대 뒤지진 않네요. 여기가 그 저음 때 그 뚱뚱한 그렇죠. 이 소리가 있어요. 그 뭐 이 지글지글지글 막 자기 혼자 그게 약간 이게 렛의 특징이죠. 네, 특징이죠. 네, 특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아이언호스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언호스. 제 생각엔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이언 헐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언 홀스 같은 소리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헐크를 갖다 놨어. 엄청나네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한줄병 들도록 하겠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 거칠 것도 없고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정말 저는 마블 히어로의 비유를 하자면 약간 저거노트 같은 애다. 실제로 이 프로코에서 저거넛이라는 이펙터가 나오거든요. 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 자체가 엄청난 근데 진짜 친구였다. 소리는 좋네요, 진짜. 단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라는 게 네. 저의 총평입니다. 지금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8.0, 9.0. 생각보다 높은 점수. 요건 또 이렇게 갈렸죠. 아,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컨트롤은 힘든데 네? 예전에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OCD 제일 초창기 버전 그 1.0이라고 하죠. 버전 네. 1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고 OCD도 렛이랑 마찬가지죠. 이제 가면서 자꾸 망한 자꾸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내려갔죠, 네. 점점 근데 그 당시 때 OCD 최초의 걸 보면은 레벨을 여기까지밖에 못 줬어요. 여기까지 여기만 그쵸. 줘도 이미 으악 나갔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그 아시겠지만 그 OCD 그 초창기 시리얼이 아니라 그 1번 그 1.0, 2.0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이때 1.5, 1.5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모델이 굉장히 명계예요. 그거에 대한 크런치 톤은 그렇죠. 뭐 감히 그런 야생적인 톤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얘도 약간 지금 월러스에서 약간 좀 그런 가변기를 겪고 있는 중에 나온 페달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레벨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이외에 사실 음압감이나 이 디스토션 페달로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정말 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그분들한테는 정말 9.0짜리 페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저희가 소프트한 개인 톤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해봤는데 형님도 들으셨겠고 근데 저는 일단 연주를 해본 입장에서 이게 또 칠 때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따뜻하게 몽글몽글하게 말리는 맛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아 얘들이 대충 만들지는 않았구나. 그쵸? 확실히 그 생각은 듭니다만 역시나 넘쳐흐르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넘쳐서 문제인 거지 모자라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임은 분명하고 월러스 오디오의 뭐랄까 이 유니크함을 또 한번 경험해본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프로코 렛 LM308 관련된 이펙터를 리뷰를 해드릴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머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